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가대와 메가스타디 손준 회장 편 잘 보셨습니까? 2부로 모시겠다고 저희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근데 워낙 바쁘신 회장님이라서 저희가 또 저희 스튜디오를 모시기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오늘은 교육 현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고 우리나라의 교육의 백년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메가스타디의 손준 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듣다가 제가 너무 길게 늘어지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시간 훌쩍 넘겨서 네. 어쩔 수 없이 끊고 2부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10년 뒤에 대학 교육이 네.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10년 안에 사교육 시장이 이거 붕괴될 것이다. 네. 사교육 하시는 기업 회장님께서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대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학 교육 문화가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다를 것이다.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 이 유니버시티라는 게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놓고 교육하던 예. 이 시스템이 예.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탈산업 사회가 됐고 예. 이제 대학의 역할에는 좀 한계가 이미 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고 예. 뭐 단적으로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예전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어떤 전문 인력을 대학이 잘 양성해서 공급하면 됐는데 예. 요즘 이제 어떤 산업 현장 자체가 그런 분업화된 체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인력 수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경제 상황 자체도 뭐 스타트업이나 기기 이코노미나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상당히 한계에 왔다. 예.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게 어떤 그 지금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예. 대학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떤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초과 수요가 있고 공급이 못 따라가는 기현상도 있지만은 예. 예전에 만들어진 그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학제를 가지고는 그렇죠. 현재 어떤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변화에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4년제 그러니까, 대학의 네. 그 패컬티라고 하나요? 그 네. 과 시스템이라 그렇죠. 시스템이라는 게 벌써 3, 4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업데이트는 되긴 했습니다만 네. 그 근간에서 네. 있는데 우리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그거하고 전혀 예. 네. 네. 그래서 이미 않다. 대학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예. 기업과 대학 간의 어떤 그 연계를 해서 아예 대학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예. 대학이 잘 교육시켜서 예. 기업이 요구하는 거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만들어 이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공급하는 네. 이런 학과가 최근에 이제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뭐 등록금도 다 받지도 다 장학생이고 예. 이제 뭐 이 자동차 관련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학과라든지 예. 이제 기업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의 대학의 변화가 일부 나타나지만은 예. 워낙 큰 틀 자체가 바꾸기 어렵거든요. 예. 또 대학의 기득권도 있고 또 교수 사회에서 저항도 있고 정원 그것 네. 조정하기가 네. 그리고 교육부가 네.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에는 또 수도권 뭐 정원 제한 규정 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가지고 예. 저는 뭐 대학 자체가 교육부 소속에서는 이미 한계가 온 거 아닌가 뭐 산자부 소속이라든지 정통부 소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현재와 같은 이 거대한 유니버시티는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저는 올 거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이라는 건 다 그 직업인을 길러내는 그 전공 위주의
그런 그 대학 유니버시티가 대부분 많은데 미국을 보면은 사실 그 그렇지 않은 그 문사처를 주로 네. 하는 리버럴 아트 칼리지 같은 것들이 네. 되게 발달해 있고 또 그쪽에 명문 대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 학교들도 네. 많은데 글쎄요 일부 교양인을 길러내는 그런 기능에다가 어떤 특정 산업에 대한 또 공헌 이런 것들이 잘 연계만 된다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지형도도 좀 바뀔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뭐 지형도 바뀌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 정원 구조 조정을 한 10년 전에 이미 강력하게 예. 하겠다고 해놓고 네.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죠. 지방 명문 사립대도 정원의 한 70%밖에 못 채우거든요. 그리고 지방 사립대 중에서 이제 별 이름 없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대학들은 정원의 뭐 10% 20%도 못 채운 학교도 많고 폐교도 지금 나타나고 그래서 있고 무슨 벚꽃 라인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네. 폐교한다. 지방의 대학들을 폐교할 것이다. 심지어 이제 지방 국립대도 네. 정원 미달 사태가 최근에 나타납니다. 예. 뭐 경북대 부산대 이런 데서 나타나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명문 있는데죠. 거의 뭐 거의 연고대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럴 정도로 대학의 위기가 지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 대학 교육은 급변하고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대학에 대한 그 미래의 예측이나 뭐 전망보다도 더 민감한 게 대치동입니다. 네. 대치동은 어떻게 되나. 사실 대치동의 교육 때문에 굉장히 힘든 주거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네. 학부형들도 많이 계시고 네. 그죠? 또 대치동에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야 우리는 또 소외받는 거 아니야 사교육에서 이런 생각들도 해서 굉장히 복잡다단하더군요. 네. 네. 그 좀 더 거기에 대한 그 진상이라고 할까 예. 진실이라고 할까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치동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잘하겠다. 대치동 사교육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려준다 예. 하는 것은 허구입니다. 딱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예. 우선 저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고도 압축 성장의 부산물이라는 인식을 좀 해야 된다. 예. 세계 일반적인 사교육과는 달리 한국적 사교육의 특수성이다. 우리가 30년 동안 연평균 10%의 고도 압축 성장을 하면서 중산층이 빨리 형성됐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중산층에 잘 편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현대를 들어갔다 삼성을 들어갔다 하면 예. 80년대 이럴 때는 70년대 80년대 그런 기업에 이제 입사를 하면 그 기업들이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자고 있는 남의 계열사들이 생긴다 말이에요. 한 부장 정도만 되면 계열사 임원으로 가고 그렇죠. 사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명문대 출신들이 중산층에 빨리 진입할 수 있었죠. 예. 그 경험을 했던 그 바로 세대들이 예. 자기 경험을 자녀한테 이식시킨 것이 대치동이군요. 한국적 사교육이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한국적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의 예. 부모 세대들이 가진 일종의 착시현상에 대한 이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게 90년대하고 2000년대 초에서 사교육이 상당히 이제 그 후행적으로 따라왔거든요. 고도 예. 압축 성장 그래프와 똑같이.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저성장이 사회가 이미 이제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대학 진학의 사회적 효용성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은 옛날처럼 구할 수가 없고 예. 또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이미 저성장 사회니까 부모 세대들만큼 그렇게 승진이 잘 되거나 또는 뭐 아파트를 하나 사놓거나 재테크를 했을 때 그렇게 부모 세대들만큼 쉽게
그 불을 형성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대학 정원은 또 그 사이에 90년대 중반 이후에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사교육은 이제 인서울 지방대학은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게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교육으로 변모가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0년대 지금 근처 뭐 10년대 한 17, 18 이후부터 최근 한 5, 6년간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그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의 사교육은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 사교육의 어떤 중심은 그냥 의대 몰빵입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는 네. 역설적으로 사교육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도 네. 정원이라는 게 딱 정원의 의치 한약수라 그러는데 네. 그 약대까지 네. 한 6천 명 정도 수는 수의학과까지 네. 네. 정원을 가지고 놓고 보면 네. 갈 수 있는 그 정원의 숫자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뭐 심지어 오수생까지 적체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걸 딱 보니까 그 밑에 뭐 중초 부모 세대들 뭔가 야 이거 의대 들어가는 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초등학교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대학 입시의 구조를 놓고 보면 네. 정시를 통해서 즉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메디컬 쪽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3개 이내에 틀려야 돼요. 괜찮은 데 다 전체에서 네. 아, 전부 다 해서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실수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또 최근에 수능 문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 상당히 그 시간에 쫓기게 돼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제가 KBS하고 어떤 촬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한 3년 전에 예. 이제 제가 맹색이 손사탐인데 예. 최근 수능 문제가 어떻게 변모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몇 개의 과목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예. 이제 좀 제일 평이하다는 사회문화를 가지고 딱 정말 내가 시험 치는 자세로 거기 이제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예. 30분 딱 되니까 15분까지도 못 풀었더라고요. 20문제 제가 못 푼 거예요. 손사탐이. 손사탐이. 그만큼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어요. 예. 그리고 뭐 수학이나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그 꽈놨어요. 스킬을 요구하는 네. 시험으로 많이 변모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수 삼수가 유리하고 그 적체된 애들 중에서 거의 모의고사 맨날 다 맞다가 또 시험 가면 서너 개 틀리고 그러면 또 하고 유대를 못 가고 이제는 거의 그야말로 신이 돼야 들어가는 예. 그런 시험으로 바뀌었고 그런데 이 방법이 아닌 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수시를 통해서 네. 특히 학생부 교과 이걸 완벽하게 관리하면 그러면 쉽게 말해서 모든 과목을 다 1등급 받으면 돼요. 네. 그러면 1등급 받으려고 하면 무조건 자기 반에서는 1등 해야 돼요. 예. 지금 정원을 놓고 보면 한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치동에서 학부모들 데리고 설명회 하고 뭐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뭐 학교에 예전에 내신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은 그 1점 몇 받는다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 그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1.2 이하는 상담도 하지 마라. 1.2라는 게 백군율. 아, 그러니까 등급으로. 그러니까. 네, 등급 네.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1등급 받고 한 개 2등급 받으면 1.2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1점, 평균 등급 1.2 이하는 뭐, 저희하고 상담하셔도 안 되고 의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모든 걸 1등급 받으려고 하면 애가 어릴 때부터 그게 채직화되도록. 그쵸.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 사실 이게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에 맞는 시스템의 학원들이 막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제는 의대를 가려고 하면 요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황소학원을 가야 된다. 초등학교에 제일 유명한 학원이 있습니다. 황소학원? 네. 이름이 황소입니다. 실제 학원이에요? 아, 예. 학원 이름. 저도 몰랐는데. 홍보해 주시네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이제 연구소 직원들이 그걸 저한테 이제 어떤 데고 이렇게 쭉 알려줬는데 뭐 들어갈라 해도 못 들어갑니다. 뭐 1, 2년씩 대기해야 되고. 뭘 가르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렇지만 이 현상은 네. 어느 순간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동 사교육이라는 게 네. 늘 지금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붐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변하죠? 네. 늘 그 자체가 변하는데 제가 한 3주 전에 기억에 운전을 하면서 그걸로 쭉 밤에 지나가다가 예. 한 10시 근처 되면 엄청 막히거든요. 그렇죠. 그 한 티역에서 그 학원과 그쪽 예, 예, 예. 쭉 지나가면서 제가 약간 센치멘탈해지기도 했는데 어떤 기억이 탁 났느냐면 제가 37에 손사탐으로 이제 소위 대치동에 뭐 등장했다 해야 되나 등단해야 되나 그 시절에는 그 도로가 엄청 한산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어서 건물 고도도 다 한 3, 4층짜리 그렇죠. 건물이었고 흐름했거든요. 네. 그게 어느새 지금 완전히 그 불야성이 돼 있는데 그게 30년 조금 전의 일이니까 예. 그러면서 그때 학원이 한 대치동 일대 한 7, 80개 있었던 게 지금 1000개 넘게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쫙 이렇게 올라가다가 203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팍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뜨겁다는데요. 대치동 사교육이. 원래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때 우리 그 사교육 관계자들하고 네. 같이 저를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랬지만은 90년대 후반에 내가 막 여기 진입할 때 네. 여기 엄청 한산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 건물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텅텅 빌 수도 있다. 왜 저는 또 그렇게 보느냐면 그 의대 몰빵의 그런 특이성도 있지만은 네. 교육 자체가 본질적으로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뭐 챗GPT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당혹해하지만은 그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부분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우선 뭐 아주 단적으로 지금 이미 중고등학생들 중에도 많이 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예. 일선 교사들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특히 중학생들이 그렇다는데 웬만한 과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챗GPT를 통해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선생님한테 질의응답 가서 물어보고 하던 걸 그걸 통해서 하면 훨씬 더 뭐 감정 소모도 없고 네. 자기 묻고 싶은 대로 알고 싶은 대로 쭉 파괴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질답이라 그러는데 질문 답변 그 선생님들 조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급속도로 없어질 거고 이런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대변혁이 가속화되면 네.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교육 AI 교육이 저는 확 앞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는 그 분야를 좀 잘 몰라서 기술적으로 네. 여러분한테 물어보니까 AI 교육이 현재는 좀 어렵다. 근데 한 5년은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의 변화를 보니까 훨씬 더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이제 그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understand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암기하게 하는 remember 이 기능이 실제로 선생님들이 많이 했는데 그건 AI 선생님이 학생에게 1:1 맞춤으로 다 될 거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분석, 창조 여러 이런 하이터치 네. 기능이 선생님이 맞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역할 분담이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익히고 배우고 하는 이 과정이 지금과 같이 네모난 교실에 20, 30명씩 넣어서 선생님들이 번갈아 들어오면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이제 앞으로
고교 학점대회를 찾아가는 형태지만은 그 수업이 지식을 전수받고 전달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거기에 어떤 학습 능력이 올라갔는지 그걸 분석하고 이 학생한테 더 필요한 영역이 뭔지 이 학생에서 개발시켜야 될 어떤 창의적인 능력이 뭔지 이걸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입시 체제도 다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사교육은 특히 이런 기술적 대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저는 한 5년 안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올 것이고 그리고 특히 지식 교육 이쪽은 공공재적 성격이 더 강화되고 결국은 공짜가 되지 않겠냐 자유재가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사교육은 한 10년 정도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확 꺾일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사교육의 변화 자체의 특성상도 꺾이고 의대 몰빵이라는 것이 오히려 상징적으로 사교육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생각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기술적 대변혁 진전 이 부분도 교육 자체에 큰 변혁을 가져올 거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의 사교육은 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 사교육에 종사하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에게 익히게 하고 하는 이런 그 교육 환경은 분명히 AI 선생 쪽으로 인공지능 교육 쪽으로 갈 거고 네. 교육기업이 진정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솔루션 쪽이 아닐까. 솔루션이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AI 선생님이라든지 예. 교실 자체도 지금 이 네모난 교실이 아니라 학생들이 앉아있는 책상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의자 그 시스템 자체가 스마트 컴퓨터. 교실로 예. 바뀔 거다. 예. 그런 쪽에 결국은 그 교실의 변화를 선도한다든지 그다음에 AI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1대1로 맞춤 교육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챗GPT가 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심화시킨 그 인공지능 교육 시스템을 예.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 결국은 앞으로 교육 비즈니스를 주도할 거다. 그런 면에서 현재는 많은 교육기업들이 학생들한테 지식을 바로 가르치거나 시험을 잘 치게 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콘텐츠 중심의 기능적 역할은 상당히 공짜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래 사회에 인력을 우리가 선발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저는 사교육계에 올 거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에듀테크 기업 이런 쪽 그 젊은 친구들하고 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죠. 결국은 미래는 너희들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메가스타디 같이 이러닝을 최초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런 상징성이나 예. 이런 것들과 어떻게 잘 결합을 해서 지금 우리가 한국의 사교육을 걱정할 게 아니라 이걸 K-EDU라는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의 콘텐츠로 큰 그 이제 기술과 콘텐츠가 결합된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우리가 어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저는 젊고 똑똑한 친구들한테 나는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너희가 제발 그걸 좀 해라. 그러면 우리가 마중물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마지막 할 일인가 이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타트업 투자도 좀 하시면서 또 예, 지원 사업을 예. 하시고 윤민창의 투자재단이라는 예, 걸 만드셨더라고요. 예, 이게 예. 300억이나 사재 출연하신 거죠? 예, 예. 여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좀. 그 이제 그 여기를 이제 앞에서 말한 일은 워낙 큰 일이니까 예. 뭐 재단을 통해서는 아니고 예. 재단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나름 뭐 열심히는 살았는데 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이제 학생들 그 90년대 후반부터 열심히 가르칠 때 늘 한 말이 공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공부 이야기. 열심히 시키려면 그렇게 해줘.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공부라는 건 대학 잘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4개월 통해서.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해야 돼. 아무도 제대로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 왜냐하면 2000년대 근처부터 대학 들어온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기가 사회 진출에 옛날만큼 효용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공부가. 네. 그래서 명문대 나온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 없는 친구들 꽤 있고 네. 공부가 실제로 구원이 안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이야기 하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엄청난 그 수업료를 받아서 기업도 크고 저 개인도 또 부를 형성했고 네. 상장해서 뭐 4개의 상장 기업도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니까 약간 사기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에 55살 딱 됐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제 한 60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도 중요한데 결국은 인생은 죽음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데는 꽤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상당히 그 잡놈 기질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제가 이제 2015년 연말에 두 가지로 딱 정했어요. 나쁜 놈은 되지 말자. 좋은 놈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해보니까 호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한테. 호구? 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나쁜 놈은 되지 말자. 호구가 되자. 이걸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구막 퍼주는 호구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살짝 능력 있는 호구가 되자. 이 말을 붙이고 그 호구와 관련된 거를 그냥 제대로 좀 하려고 하면 재단에 출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재단을 통해서 뭐 저는 그냥 소박한 호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미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스타트업 젊은 친구들이 희망의 1번이라 생각하고 그걸 지원하는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년 창업교실 네. 전국에 지금 이제 한 150개 정도 학교에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뭐 교재나 교사 연수나 이런 거 우리가 일체 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회장님 그 재단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재단에서 다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회사에서 하면 또 주주들도 네. 그건 그 말이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일절 뭐 회사 돈은 이런도 들어온 게 없고 이 재단에 이런도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아무도 기부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인문학 쪽에 그 또 창의인재를 위해서 이제 서울대학교 제가 인문대학 출신이니까 인문대학에 뭐 1년에 한 1억 가까이 그 장학금이나 이런 형식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꽤 성과는 나온 것 같아요. 예. 예, 뭐 클래스 102라든지 요즘 그 근거리 배송하는 로봇 뉴빌리티라는 네네네. 그 KT 광고에 나오는 맞습니다. 예, 그 그 젊은 친구 그 하셨군요. 네, 뭐 그런 게 대표적인 데고 지금까지 한 100개 정도 우리가 스타트업에 네, 했는데.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건 기부하시는 건 아니고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면 그렇죠. 또 더 큰 그렇죠. 일을 하시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그래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잘 안내를 해줘가지고 또 우리 내부에 준비한 인력들이 뭐 카우퍼먼 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걸 모델로 해서 예.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스타트업에 투자한 것보다는 회수한 게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재단이 조금 더 잘하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사실은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소진됐을 때가 걱정인데, 네. 그죠? 네. 또 도네이션 해야 되나? 그것도 그때 가면 또 갈등이니까. 근데 재단의 그 펀드가 이렇게 늘어날 수만 있다면 네.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죠, 사실. 미국의 카우프만 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돈 한 90억 정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 지금은 뭐 수백조가 넘는 재단이 됐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서 그 프로야구단들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캔자스시티 로얄즈. 예. 그 캔자스시티 로얄즈 구장 이름이 카우프만 구장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그걸 아예 이제 카우프만 재단에서 예. 캔자스시티에다가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기증을 하니까 그 이름을 달아주고. 아. 그러니까 그런 좀 의미 있는 재단들이 네. 그동안 너무 뭐 재벌의 면피용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네. 재단 자체가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공적 자산이니까 그 자체가 좀 성장해서 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성장을 한다면 네. 기업의 성장보다는 저는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제 그 회장님이 만드신 윤민창의 투자재단을 통해서 100여 개, 100개 정도의 스타트업에 네. 예, 투자가 되고 뭐 거의 한 8, 90개는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소멸된 것들은 한 3, 40개 되는 것 같고 네. 나머지들 제대로 좀 기업으로 모양새를 갖추는 거는 뭐 한 10%, 20%. 원래 뭐 그 스타트업이라는 게 네, 거의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예,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뭐 소멸되든 뭐 소멸의 위기에 있든 그 젊은 창업자들도 어쨌든 또 다른 피봇을 하면서 또 예, 다른 이번에 우리 13기에 예. 지원한 그 팀 중에 하나가 예. 그 전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고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번에 재도전했는데 예. 그 뭐죠? 요즘 나이가 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예. 이제 요즘 그 웹툰 쪽에 예. 이제 웹툰도 작가 중심에서 지금 이제 그 소속사 중심으로 뭐 기업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웹툰 캐릭터를 보조 작가들이 많이 같이 그리고 한데 AI가 이거를 그려내면 예. 훨씬 더 속도감이나 생산성이 올라가는 그러시군요. 그쪽으로 피봇을 해가지고 상당히 그 뭐 미래 전망이 있는 젊은이로 다시 돌아온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따지면 이제 창투사 기준으로 하면 실패한 투자인데 예. 그죠? 네. 그래서 재기할 때 다시 또 지원하시기도 하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칙이 완전 시드 투자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 그리고 경영권에는 전혀 간여를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의 5% 이내만 투자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스테이지에서 이제 좀 높은 비율로 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뭐 기업 가치를 최소 이제 요즘은 뭐 상당히 높게 나타나던데 한 10억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네.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뭐 아주 시드 단계에서 들어온 데도 한 50억 근처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업 가치가. 네. 웬만큼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손주은 회장님께서 하시는 그 윤민창의 투자재단 예, 투자를 하면서 젊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투자를 잘 회수하셔서 300억을 투척해서 하셨는데 이게 3천억 3조 이상 되시기를 그러면 너무 그래서, 영광입니다. 예, 저 야구단에 또 압니까? 그 윤민 구장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사실 야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롯데 팬이신가요? 예, 롯데 팬인데 그 제가 이제 처음 메가스타를 만들고 한참 성장할 때는 예.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미래의 꿈은 그 프로야구단을 한번 가지고 그래서 게임에서 해가지고 저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NC소프트는 네, 그런 그죠? 이제 그래서 네. 이 그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손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교육 교육에 대한
부모님께 주는 조언. 네. 야 이거 공부 잘하는 방법. 예. 그 얘기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주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요 부분은 살짝 이야기하긴 했는데 예. 이제 질문지에 이제 공부 잘하는 정말 방법이 뭘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이런 예. 걸 제가 받았거든요. 예. 네. 제 1결론은 예. 대치동 사교육은 답이 아니다. 예.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예. 대치동의 그 학원가의 그 후배들이 이 방송 보고 굉장히 원망할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다 돈 다 버시고 뭐. 아 근데 솔직히 이제 저보고 그렇게 욕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치동 사교육의 어떤 그 붐을 일으킨 1세대라고 할 수도 예. 있고 그런 사람인데. 예. 근데 저는 대치동 사교육 현장의 학생을 가르칠 때 예. 항상 강조했던 게 단적으로 내 강의를 듣는다고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놈 미친 놈이다. 그게 예. 제가 첫 수업의 첫 멘트입니다. 자, 자세히 잘 들여다봐라. 대치동의 사교육 투자도 많고 여기에 공부 잘하는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다 이사 와서 많이 사는데 여기서 1년에 서울대 몇 명 가느냐. 그렇게 원하는 의대 몇 명 가느냐. 대부분은 덜러리 아니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공부는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유전자 DNA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96% 98%가 공부머리 타고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예. 근데 다행히 한국인들이 워낙 DNA가 좋기 때문에 예.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진짜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그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랬을 때 그럼 DNA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예.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는 환경적 요소가 분명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걸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사교육 환경 이전의 환경이 더 중요하다. 가정. 네. 학생이 어릴 때부터 뭘 보고 자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 또는 넘어서서 그 가정을 둘러싼 소규모 공동체가 한 학생의 성장이나 미래 가능성을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가 집에서 늘 책을 보고 그런 지적인 탐구하는 모습을 평소에도 보여주면 자녀는 무조건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유년기에 경험이 남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황소학원에 가가지고 의대 준비를 해서 어떻게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풀고 이건 정말로 난센스뿐만 아니라 웃기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네. 철저히 비교육적입니다. 네. 그런데 왜 가느냐. 원래부터 공부 아주 잘하는 천재적인 애들 몇 명이 그 코스를 통해서 결국은 명문대 가고 의대 간 거지.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치동에 가면 우리 애가 성공할 거다. 이거는 허구 중에 허구고 네. 이건 환상도 아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초반에 회장님 가리켰던 그 학생들 있잖아요. 네. 그 전 과목 가리키고 그럴 때 그 네. 친구들 뭐 반에서 막 꼴등하던 친구들도 막 좋은 대학 가고 했다며요. 그러니까 반에서 꼴찌하는 애니까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 저는 되게 유리한 거예요. 네. 얘는 더 떨어질 데 없는 애인데. 아니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 좀 발전이 있어가지고. 아니 발전은 꽤 시켰죠.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완전히 전교 꼴찌 계속하던 애는 네. 제가 학부모하고 딜을 했죠. 얘는 내신 성적 때문에 대학 못 가니까 자퇴시킵시다. 검정고시. 검정고시 학교 가면 얼마. 네. 사인제 대학 가면 얼마. 네. 서울 시내 가면 얼마. 이렇게 네. 하고 수업료는 안 받겠다. 네. 이렇게 못하는 성과급으로. 그렇게 아예 한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차원에서 그분들은 저한테 투자한 면도 있고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성적 올리기가 또 쉬워요. 아주 머리가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 뭔가의 요인에 의해서 그쵸. 공부에 뒤처진 애들이니까 그래서 뭐 금방 금연고시 합격시키고 결국은 그 친구는 성적은 좀 아주 우수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또 지원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94학번 수능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미달이 나게 돼 있었어요. 끝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긴데. 네. 그래서 딱 그 입시 전형이 발표됐던 그해 5월 달에 우리 소규모 학원이었지만 20명 학부형들 모시고 제가 어떤 선언을 했냐면 그때 34살 때인데 아 33살 때네요. 올해 입시에서 한양대와 이화여대는 펑크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의 94학번 한번 조사해 보면 한양대 한 20개 학과가 펑크 났고요. 이대는 거의 모든 과가 미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학을 보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사교육 현장에서 제가 별별 경험을 다 해봤지만은 내린 결론은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DNA가 중요하고 환경인데 그 학생을 둘러싼 전인격적 환경으로서의 가정 그 소규모 공동체 그게 정말로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으로 공부를 잘하게 하는 또 작업들이 있는데 학생은 자기가 학습한 것을 공자님 말씀처럼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여로화가 되면 됩니다.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정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잘 익혀가지고 공부에 자기 감동이 일어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정말 성적이 폭발적으로 오른 애들은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기 자신이 감동되는 애들은 불력 여로화 그 단계가 예. 최고의 단계다. 맹모삼천지교는 하수다. 대치도 못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감동이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에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역할은 부모의 역할이다. 이 가정까지 부모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자꾸 환경 바꾸고 이 학원 보냈다 저 학원 보냈다가 기가 열어가지고 어떤 코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미안하지만 자기하고 똑같은 꼴 나타난다. 그런 짓 하는 부모들이 원래 별로 공부 잘 못했던 부모들이 주로 그래요. 뼈를 때리시네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떼놓고 이야기합니다. 학부모들한테 예전에 한창 강의할 때 설명할 때 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어머니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당신 제대로 공부했냐고 또 공부를 잘하는 게 인생에 반드시 성공이 되냐고 특히 어머니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자, 어머님들 중고등학교 시절 한번 떠올려 볼 때 누가 가장 성공했냐고 이 사회에서 한 뭐 15년 20년 전이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도 그렇게 높지 않을 때죠. 그 부모님 세대 기준. 근데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날라리 그런 거예요. 잘 놀던? 응. 잘 놀던 친구가 내보다 훨씬 잘 된 경우가 많더라. 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전해주는데 그 어머님은 전문직에인데 아마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기는 공부 늘 1, 2등 하고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살지만 그렇게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가 막 1년 내내 고민하고 모으고 해가지고 샤넬 매장에서 백을 들었다 놨다가 탁 하는데 어떤 멋진 그 기부인 젊은 여성이 촥 들어오던 몇 개 촥 내가 탁 사서 나가는데 딱 봤는데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였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던 애인데 완전히 세련된 자기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이더래요. 그런 어떤 경험담도 저한테 들려준 케이스도 있고 실제로 대치동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교육은 이 전문직이나 중산층들이 자기 계층을 그 유지 내지는 자기 자녀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소박한 마음 내지는 거기에서 이게 확장된 거지 정말로 한 사람의 젊은이나 학생을 미래지향적이고 제대로 어떤 교육시키고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큰 어떤 뜻을 가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현상은 소멸된다. 어느 정도 소멸되고 특히 인구 구조를 놓고 볼 때 지금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뭐 초등학생 이런 애들은 대학 가는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2036년 정도 되면요
수도권 대학들이 미달 사태로 다 드러납니다. 지금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그 의대만 살아남나 이제? 아니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는 건 상대적으로 훨씬 쉬워지니까 네. 이제는 그 무엇을 할 거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학생이 어떻게 살 거냐 이런 고민을 근본적으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존재 방식이 저는 바뀌었다는 걸 최근에 한번 강렬하게 느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게 거의 인격체에 가까운 존재로 그렇죠. 지금 챗GPT하고 우리하고 대화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예. 이제 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실체로서 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라 해서 사회적 동물인데 이제는 사람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 사회 기술적 동물이다 존재다 뭐 정의를 바꿔야 될 것 같고 예. 상당한 부분이 이들에 의해서 해결될 거고 우리의 사는 방식은 그런 전통적인 돈을 벌거나 생산의 개념과는 다른 존재 방식이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무슨 대학을 잘 가거나 우리 애를 꼭 의사를 만들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산업화 세대의 그런 생각에서 못 벗어날까.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이쪽이 4차 산업이 쪽에 훨씬 발전이 일어나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주 강력해지면 의사의 기능도 저는 되게 단순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몸에 칩 속에 몇 가지 중요한 칩 몇 개 박아놓으면 우리 신체가 24시간 완전히 스크린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관리가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예. 의사의 기능도 훨씬 단순해지고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그 의대 몰빵을 해서 아들 딸 의대 보내놔도 그들이 진출할 때쯤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돼 있을 것 같은데. 하기야 의사 내부에서도 약간 이미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의사 내부에서도 그 진료 과목별로 변천하잖아요. 네. 그죠? 네. 한때는 뭐 성형외과 못 가서 막 그러더니 요즘은 또 성형외과 요즘 되게 힘들죠. 네. 또 지금 뭐 피부과 안과인데 또 뭐 그게 또 너무 많아지면 또 네. 여하튼 그래서 의사들의 사실 제 주변에도요. 예를 들면 그 이른바 최고 그 제일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컴공과가 됐어요. 네. 그리고 동시에 잘 못 들어본 지방의대가 된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지방의대를 보내는 그건 잘못된 선택인데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정도로 의대 집중 현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3프로 TV라서 딱 순간 들은 느낌인데 네. 주식시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핫한 쪽에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고쳐지더군요. 네. 조금 더 막 주식시장에 막 개미들이 막 달려들 때는 네. 그 좀 투자 안 해야 될 시점이고 네. 개미가 없고 한산하고 막 절망적일 때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뭐 상식 아닙니까? 그러라고 하죠. 네. 네. 그런데 학과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한때는 뭐 80년대 어떤 초중반에는 네. 물리학과. 그렇죠. 뭐 전국의 물리학과가 막 그야말로 의대보다. 그때 왜 그랬나 몰라요? 그 이제 그 이 자연과학 쪽에 네.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겠다 뭐 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물리학과 출신들이 정말 물렸죠. 일부 빼고는 진짜 물론 이제 그들이 기반이 있어서 네. 뭐 우리가 지금 또 상당히 그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거나 물리학계나 이런 또 뭐 원자력 이런 거와 결합돼서 앞으로 미래 에너지의 뭐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나라 또 앞서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한때는 전자공학과 공대 그쪽에 많은 인력이 그렇죠. 가서 지금 현재 우리 반도체나 네. 이런 쪽에 앞설 수 있는 힘이 됐는데 이 의대는 과연 그럴까 네.
이쪽에서 그런 투자가 나올까. 네. 그런데 상당히 그건 좀 도제식이고 또 평생 그 라이센스라 해가지고 쉽게 이제 개업을 할 수 있고 하니까. 네. 의대 우수한 인력이 가서 바이오 쪽에 우리가 좀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히 맞지만은 우리가 공대 쪽에 우수한 학생이 간 시절만큼의 사회적 어떤 역할이나 기여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된 마음에서 우리 아들 딸도 의대 보내고 싶어서 대치동으로 또 가야 되는 게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또 현실이니까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치동 사교육판을 열었던 당사자이신 손주훈 회장께서는 그거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예, 저는 우선 기술적 진보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교육 체계는 완전히 바뀔 거다. AI 교육형, 네. 인공지능 교육으로 바뀌면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이 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돌아갈 건데 그리고 학교 자체가 그동안 너무 안 바뀐다고 교육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19세기 교실에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이 어이없는 현상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요. 혁신이 일어나면 예. 교육은 완전 자유재 쪽으로 가면서 교육 비즈니스의 본질도 상당히 바뀔 거다. 어허. 오히려 공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예. 솔루션이나 어떤 우리 앞선 교육 어떤 솔루션 능력 컨텐츠를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다 달라질 것이다. 인력을 채용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은 공정성 중심의 객관식 시험에서 이미 기업들은 수시 채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직도 그런 쪽으로 세상이 여론에 밀려서 못 가는 거지.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된 공직자가 나오고 하는 거지. 공무원 시험 점수 잘 받은 사람을 공직자로 뽑는 거는 우리 미래에 보면 사실은 안타깝고 큰 손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네. 그 변화가 기술적 혁신에 의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시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이 저출산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 이거 해결을 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저출산에 앞으로 미래에 괜찮은 직업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눈치 빠른 학부모나 그 세대들이 의대에 일시적인 몰빵인데 그것조차도 효용의 한계가 오면 이제 사교육은 이제 급속도로 꺾이지 않을까. 그게 서울 시내 대학의 미달 사태 수도권 미달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이 상당한 기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상당한 부가 사교육 시장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여러 뜻 있는 분들이 그 시장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또 다른 쪽으로의 물대는 효과들이 좀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아직도 사교육공화국이라는 그 오명을 계속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기술의 진보와 또 학령인구, 인구의 문제, 구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갈 거기 때문에 준비하시라는 메가스타디의 손주훈 회장님의 고언을 한 10년 있다 다시 한번 모셔서 한 5년 뒤면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회장님 오늘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네. 대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기업도 잘 운영해 주시고요. 네. 또 투자자들이 있으니까 네. 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도 이런저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번 신가대야 때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 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림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링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